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이미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낸도가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우선 낸도를 그려줄게요. 꼬리도 그려주고요.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트리를 만들어 볼게요.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죠? 트리를 꾸며보고요. 트리 앞에 선물들도 같이 그려줍니다. 맨 꼭대기에 별을 그리고요. 장식을 넣어줄게요. 별도 그려놓고요. 장식은 이제 뿜뿜이를 그려볼 거예요. 모자를 쓰고 있는 뿜뿜이 장신구입니다. 뿜뿜이들이 이렇게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별 옆에도 그려주고요. 모자도 여기도. 낸도가 이 모습을 보고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이제 컬러링을 해줄게요. 우선 트리부터 색을 넣어줄게요. 락 해주시고요. 에어브러쉬를 가지고 약간 그라데이션을 주겠습니다. 좀 더 밝은 색으로 네, 된 것 같아요. 별의 색깔을 넣어줄게요. 노란색 별이에요. 크리스마스 방울 장식도 하얀색으로 우선 넣어줄게요. 빨간색 모자랑 장신구도 꾸며줍니다. 빨간색으로 선물 꾸러미들을 꾸며주고 있어요. 색을 좀 더 화려하게 넣어야겠죠? 낸도의 컬러링도 넣어줍니다. 네. 볼터치도 해줄게요. 뿜뿜이도 볼터치를 반짝이 조명을 넣어줄게요.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띄엄띄엄 선을 넣어줄게요. 이번엔 하얀색으로 점점으로 선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별도 반짝이 별도 넣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하나를 복사해서 가오시안 효과를 살짝 줄 거예요. 그리고 복사를 몇 개를 더해주면 이렇게 반짝반짝 느낌이 난답니다. 조금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래요. 뿜뿜이와 낸도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트리 옆에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모두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